네,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현철 씨 노래 보고 싶은 여인 역시 회원분의 신청곡으로 예, 아신 노래니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곡을 준비했습니다. 리듬은 트로트고요. 빠르기는 120 이렇게 하고 4분의 1박자 트로트, 4분의 4박자 트로트죠. 이 노래는 박명수 선생님 작사, 박성훈 선생님 작곡, 박성훈 선생님 작곡, 현철 선생님 노래고요. 빠르기는 120 한다고 그랬죠. 먼저 조를 확인해 드릴게요. C 마이너죠. 후렛이 세 개부터 있고 E프렛 하고 나란한 조죠. 자, C 마이너 일단 도, E프렛 솔, 도, E프렛 솔, F 마이너 도, 파, 라 프렛, 도, 파, 라 프렛, G7 레, 파, 솔, 시, 레, 파, 솔, 시, A프렛 도, 미프렛 라 프렛. 왼손 똑같죠. C 마이너 도미 프렛 솔, F 마이너 도파라 프렛, 도파라 프렛, G7 레파솔 시, 레파솔 시. 그다음에 A 프렛 도미 프렛 라 프렛, 도미 프렛 라 프렛. 마이너는 약식 코드보다는 차라리 정식 코드가 나아요. 마이너는 당장 C 마이너 치려고 그러면 이렇게 쳐야 되는데 C 마이너 치고 그다음에 F만 이렇게 치고 많이 뛰어다녀야 되니까 차라리 정식이 나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약식하신 분들을 위해서 C 마이너는 도고 C 프렛을 누르시면 C 마이너가 되고요. 그다음에 F 마이너는 파하고 미 프렛을 치면 F 마이너 G7 솔하고 파. A 프렛은 그냥 A 프렛만 치면 돼. A 프렛. G 샤프하고 A 프렛은 같은 의미의 이명동음이죠. 자, 이렇게 하시면 코드는 정리됐고요. 이제 그다음에 이 곡에서 나오는 스케일을 예, C 마이너 스케일에서 이 노래가 작곡이 된 거니까 반드시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. 자, 운지는 C장 쪽으로 똑같고요. 먼저 내추럴 마이너 자연다는게 E 프렛 스케일에 E 프렛 북 스케일에서 여섯 번째 음을 갖다가 쭉친 거죠. E 프렛 스케일 상으로. 자, 자연다는게 내추럴 마이너죠. 1, 2, 3, 1, 2, 3, 4, 5, 5, 4, 3, 2, 1, 3, 2, 1. 그 정도로 하게 되면 도, 레, 미 프렛, 파, 솔, 라 프렛, 시 프렛, 도. 그다음에 도, 시 프렛, 라 프렛, 솔, 파, 미 프렛, 레, 도인데 굉장히 불편하죠. 예, 얘를 라로 계산해 갖고 개명청을 하게 되면 이건 라가 되죠. 이 프렛이 도가 되는 거죠. 라시도레미파솔라솔파미레 도시라. 편하긴 편한데 처음 그 취미로 하신 분들한테는 어려운 과제죠.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시다가 이 정도를 바꾸시든지 편하게 그 정도를 하듯이 그거는 취미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노래만 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. 그 정도 해도. 자, 그럼 내추럴 마이너를 쳐볼게요. 셋, 넷. 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여기 나온 리듬 박스 있죠? 리듬 디스크를 들은 건데 여기에 맞춰서 꼭 연습하셔야 나중에 보람이 있어요. 그냥 마음대로 치시면 왔다 갔다 치시면 나중에 많이 힘들어지죠. 그 다음에는 화성 다는게가 있어요. 화성 다는게는 대중가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아까 말한 자연 다는게랑 화성 다는게는 꼭 정리하셔야 되죠. 화성 다는게 영어로는 하모닉 마이너라고 그러는데 아까 친 C 자연 다는 게즉 내추럴 마이너 일곱 번째 음 얘죠. 얘를 반음 올려주는 거죠. 이유는 뭐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뭐 종지감을 주기 위해서 G7에서 C 마이너 가는 진행 때문에 하는 건데 이론이 싫으시면 그냥 치시면 되죠. 운지는 아까랑 똑같고요. 라 아니 도레미 프렛 파솔라 프렛 그다음에 그냥 내추럴 C 도도 내추럴 C 라 프렛 솔파미 프렛 그다음에 레도 이렇게 치는 거죠. 박자 리듬 박스에 맞춰서 발을 굴려서 꼭 연습하세요. 해드릴게요. 둘, 셋, 넷. 예, C 내추럴 아니 하모닉 마이너죠. 화성 다른 게 했고요. 그 다음에 곡 중에 나온 다카포, DC라고 쓴 거를 다카포라고 읽으면 되고요.
DC하고 쓴 거를 만나면 이 곡이 제일 앞으로 갔다 쭉 내려오자는 내려오라는 뜻이고요. 그 다음에 디스라고 쓴걸 가끔 나오죠. 달세녀라고 읽으시고 DS라고 쓴데 달세녀부터 앞에 보시면 S라고 쓴게 있어요. 그건 세이뇨라고 읽고요. 그러니까 달세녀를 만나면 앞에 세이뇨로 갔다가 쭉 내려와서 끝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마지막엔 코더가 있어요. 동그랗게 내고 십자 그린 건데 이건 종지부죠. 그러니까 곡이 끝날 때만 적용이 되는 건데 아까 한 다카포, 달세녀 혹은 반복기어 같은 걸다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첫 번째 코더를 만나면 두 번째 카드로 살짝 건너서 곡을 맞추시면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상황이니까 정리하시길 바래요.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곡을 할 건데 이 노래는 반복기어가 있고 코드가 있지만 그거 무시하고 세 줄, 두 줄, 두줄할 거예요. 연습 목적상. 자,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? 먼저 개명창을 할 거예요. 개명창. 소리 안 되고 미가 되는 거죠. 미미 이렇게 되는 거죠. 일단 개명창으로 박자 맞춰서 할게요. 템포 120이죠. 미미 미도미도 디라미라도 디라바라미 미레 미파미레파미 라티도 디 미미파파실라 시도레미 또띠라티키 미실라티 미미라티도 디 도티라 라티 노래 미미파미 라라라 도티 라라라 라티 도티 라티라파미 디레 도티. 자, 이렇게 이동도를 많이 읽게 되면 음감이 생겨가지고 모르는 노래라도 다 틀리고 웬만한 노래는 바로 초견으로 어느 정도 칠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엔 운지를 확인해 드릴 건데 운지는 그 정도로 할 거야. 아직도 그 정도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첫음이 미가 아니고 솔이 되는 거죠. 전통적인 그냥 방법이죠. 첫음 솔, 솔, 그 다음에 솔, 또 솔, 미 프렛, 솔, 미 프렛, 레. 그 다음에 레하고 손을 떴네요. 3번이죠. 도, 솔, 도, 미 프렛, 그 다음에 레, 도 하고 1번이네요. 라 프렛, 도, 그 다음에 솔, 솔, 그 다음에 레를 8로 치고 3번 손가락 치고 2번을 바꾸란 뜻이죠. 다음 걸잘 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. 그 다음에 솔, 라 프렛, 솔, 파, 라 프렛, 솔, 그 다음에 도, 레, 미 프렛, 레, 그 다음에 솔, 솔, 라 프렛, 시 프렛, 시 내추럴, 그냥 시죠.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도, 예, 다시 2번 손가락 치고 1번을 바꿔주고, 그 다음에 레, 미 프렛, 파, 솔, 그 다음에 미 프렛, 레, 도, 레, 그 다음에 손 바꿨죠. 레, 솔, 시 내추럴, 그 다음에 도, 레, 그 다음에 솔, 솔, 레, 아니 도, 레, 미 프렛, 레, 미 프렛, 레, 도, 그 다음에 도, 레, 미 프렛, 파, 그 다음에 솔, 솔, 라 프렛, 솔, 그 다음에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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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프렛, 레, 그 다음에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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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떼서 도, 레, 미 프렛, 레, 도, 레, 도, 라 프렛, 솔, 그 다음에 레, 파, 미 프렛, 레. 이 노래를 진짜 하고 싶은데 당장 후렴시 세 개 붙여서 운지가 많이 복잡하죠. 그러실 때는 조를 A 마이너로 바꿔서 치시면 돼요. A 마이너로. 예. 반주기가 있으면 편한데 사보로 하실 경우에는 좀 배워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. 그거는. 자, 이렇게 하시면 운지까지 확인이 됐고요.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.
친 색소폰 톤은 그로링 톤이라고요. 색소폰 부시면 알겠지만 칼톤이라고 하죠. 그걸 흉내낸 건데. 네, 그런 톤이죠. 그렇게 한 거고, 그 다음에 역시 예, 다음 줄 두 줄 13번 말인가요? 예, 거기를 역시 예, 해볼게요. 개명청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첫 음이 도가니고 라가 되는 거죠. 라 둘 셋 넷 라 라 라 티라 티도 도 티라 티라 파미 도도 미 파미 파미 도 티라 티라 도 티 티도 티라 티 도도 티라 도미 미미 도도 티라 티 도도 티라 티. 자, 이렇게 하시면 개명창이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운지를 확인해 드릴게요. 운지 확인할 땐 그 정도로 할 거예요.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들 하시죠. 도도도도레도레 미 프렛 미 프렛 레도레도 라 프렛 솔 그다음에 미 프렛이죠. 미 프렛 솔 라 프렛 솔 라 프렛 솔 미 프렛 레도 그다음에 솔이죠. 솔 도 미 프렛 그다음에 레레 미 프렛 레도레 미 프렛 미 프렛 레 도 그다음에 미 프렛 솔 솔 솔 미 프렛 레 도 레 그다음에 미 프렛 레 도 레. 이렇게 하면 운지가 확인이 된 거죠.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자, 이렇게 정리하면 됐고요. 마지막 두 줄 할 거예요. 코다 반복기 무시할 거예요. 자, 먼저 아까 한 것처럼 개명창을 할게요. 차대미 미 프렛이 아니고 도가 되는 거죠. 자, 개명창을 할게요. 둘, 셋, 넷. 도토티랄라 피피라파니 도토토미 파니 스타트 누르시고 나머지 멜로디 치시고 엔딩 눌러주시면 되죠. 예, 이 부분은 이제 운지 확인해 볼게요. 첫음 미 프렛이죠. 미 프렛 미 프렛 레 도 도 레 레 도 라 프렛 솔 그 다음에 미 프렛 솔 라 프렛 솔 그 다음에 솔 솔 그 다음에 미 프렛 레 레 미 프렛 레 도 그다음에 솔이죠. 솔 라 프렛 시 프렛 그냥 시 내추럴 시 1번으로 그다음에 다시 1번으로 도 그다음에 솔 라 프렛 시 프렛 도 그다음에 레 미 프렛 파 파샵 솔 치고 5번을 바꾸고 솔 미 프렛 솔 미 프렛 도 레, 솔, 시, 내추럴이죠. 그냥 내추럴 시, 그 다음에 도, 레, 그 다음에 솔. 역시 내추럴. 시, 내추럴. 아, 임시표는 한 마디 안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, 프리, 그 다음에 도, 고,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죠. 아,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쳐볼게요.
조금 약간 엉기는 거는 초견을 치다시피 하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연습을 많이 해서 할게요. 오늘은 보고 싶은 연인을 배웠습니다. 이거 이 수업이 끝나면 제가 나름대로 친걸 올려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. 제가 하는 것 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더 멋진 사운드를 만드시면 되겠어요. 시간이 되시면 살짝 구독 눌러 주시면 제가 악보 제작하고 손가락 번호 쓸때큰 힘이 되겠습니다. 아무쪼록 전자올긴을 통해서 멋진 취미생활 되시고 가정 내 항상 화평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